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의도 뚝섬 반포한강공원에 논조각품 10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은 1월 26일에서 27일 현장에서 직접 제작되어 자연, 해빙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 중인 논조각품은 폭과 높이가 각각 2m 규모로 여의도 한강공원에 3점, 뚝섬 한강공원에 3점, 반포한강공원에 4점이 설치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비교적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겨울철 한강공원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이 제한적인 설 연휴 기간에 동심과 낭만을 더해 따스한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철희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이번 논조각전이 지치고 힘든 일상에 따뜻한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우리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한강공원이 가까이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대형 야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